Hello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착영어 지니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랑 레슨 2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Good afternoon. My name is Russell. 그래서 러셀과 칼 할아버지가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Russell, and I am a wilderness explorer in Tribe 54, Sweat Lodge 12. 자, I am a wilderness explorer in Tribe 54, Sweat Lodge 12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ilderness explorer, 야생 탐험대. In Tribe 54. 자, tribe 하면요. 무슨 뜻이 있냐면요. 부대, 뭐, 부족, 종족, 이런 뜻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뭐, 부대 54, Sweat Lodge 12. 자, Sweat Lodge, Sweat, 거기 지금 Squad Lodge라고 원래 되어 있는데, Squad Lodge 자체가 부대라는 뜻이에요. 부속 부대. 근데 여기를 Sweat Lodge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스쿼트를 스웨트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웨트란 뜻은요, 땀방울이요, 땀방울. 아, 땀. 근데 여기서 이제 땀방울이라고 나오거든요. 땀방울 부대원 12 소속 야생 탐험단 뭐 러셀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정말 저런 배지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소풍이 아니죠. Like field trip 갈 그런 돈을 직접 모아서 진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캔디바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캔디바가 초콜릿바예요. 이런 거를 30불에 학생들한테 팔고 학생들은 그 30불에 산 다음에 그거를 다시 뭐 하나의 5불씩에 팔아서 50불을 만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식의 활동들을 조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교환학생 가서 고등학교 때 했을 때 초콜릿바를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박스를 30불인가에 사서 친구들한테 몇불더 얹어서 팔아서 그걸로 원래는 그걸로 제가 뭐 다른 그룹에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 그냥 저돈 벌라고 준줄 알고 저는 그냥 그 돈을 저한테 다 썼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d I am a wilderness explorer in Tribe 54, Sweat Lodge 12. Are you in need of any assistance today, sir? Are you in need of any assistant today, sir? Are you in need? 필요하시지 않나요? 필요하시나요? Of any assistant today, sir? 자, 오늘 뭔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나요? 라고 한 다음에, sir? 이라고 붙이죠. 자, sir은요, 남자를 높이는 말이 sir이고요. 여자를 높일 때는 ma'am 또는 mad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은 sir은 좀 나이에 상관없이 쓰지만, ma'am은 조금 중년의 여성분들한테 쓰는 게 ma'am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ma'am, mada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끔 자기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ma'am이라고 불리는 거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높임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아시아 국가들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이제 여성들을 보건 봤을 때 맴이라고 높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남자들한테 쏘리라고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에 있으실 때는 조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맴이라고 하는 걸 삼가해 주시면 좋지만 미국에 있을 때만요. 밖에 나오셨을 때는 상관없이 맴이라고 하셔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No. I could help you cross the street. I could help you cross the street. 자, 우리가 could를요, 보통은 또 can의 과거형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could는요, 공손한 표현으로 할 때도 could를 쓰고요.
Can I get you some water? 자, 이거보다 Can I get you some water?이 더 공손한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could는요.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또 막연한 가능성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I could help you cross the street는요. 공손한 표현 플러스 뭐뭐 할 수도 있어요라는 약간 막연한 가능성에 대한 거를 나타낸다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I could help you cross the street. 제가 길 건너는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No. I could help you cross your yard. I could help you cross your yard. yard 하면 마당이죠. 마당 건너시는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No. I could help you cross your porch. 나 no. 자, porch는요, 여기서는 베란다죠. 그래서 I could help you cross your porch. porch 건너시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Well, I gotta help you cross something.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가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가라. 자, 가라는요, have to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미드라든지 또는 애니메이션, 특히 미국 거, 미국 겁니다, 여러분. 를 보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요, 가라. 그 다음에 또뭐 있죠? wanna. 그 다음에 또 wanna가 있어요. 얘는 아셔야지만 미드라든지 이제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gotta는요 사실은 I have got to의 줄임말이에요. 사실은 I have got to라고 하는 거를 I've gott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뜻은요, have to 무슨 뜻? 해야만 한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 부를 생략을 합니다. I've gotta라고 해야 되는 게더 맞는데, 이제는 got to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지, 이제는 have도 줄입니다. 그래서 I've gotta가 아니라 I gotta라고도 또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No, I'm going. Well, I gotta help you cross something. Well, I gotta help you cross something. 자, 이제는 뭐 해야 된대요? 난 해야만 한대요. Help you. 저는 도와드려야만 해요. Cross, 당신을요. Cross something. 할아버지가 뭐 어디 건너는데 도와드려야만 해요. 라고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Well, I gotta help you cross something. No, I'm doing fine. 자, no, I'm doing fine. 아니야, 나 그냥 괜찮단다. 라고 얘기를 하죠. Fine. Good afternoon. My name is Russell. 자, 또 나오죠? 자, good afternoon. My name is Russell. And I am a wilderness explorer. My name is Russell. 그 다음에, I am a wilderness explorer. 저는 야생 탐험단입니다. 탐험가예요. And I am a wilderness explorer in Tribe 54. Slow down. Wet Lodge 12. Kid. Are you in need of Thank any you, but I don't assistance need any. today? Are you in need of any assistant? 자, 어시스턴트가 도움이죠. 그랬더니, I don't need any help.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단다 하고 또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프로시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프로시드는요, 계속하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공식적인 표현? 공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keep going이라고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Proceed. 아, 그냥 계속 해봐. 하지만 사실 keep going을 더 많이 씁니다. 계속 해봐라고 할 때. Good afternoon. But skip to the end. But skip to the end. Skip 넘어갔다라는 표현이죠. To the end. 자, 여기는요, the end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해요? the end라고 합니다. 왜? 여기 발음이 에, 모음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but, skip to the end.
See these? These are my wilderness explorer badges. 자, 또 뭐 나왔죠? Explorer 나왔습니다. See these? These are my wilderness explorer badges. See these? These are my wilderness explorer badges. You may notice one is missing. 자, you may notice one is missing. 아, missing. 하나가 없는 걸 보셨을 거예요. It's my assisting the elderly badge. It's my assisting the elderly badge. 자, 이게 어른을 도와드리는 그런 배지입니다. 자, 여기도 뭐라고 해요? The elderly가 아니라 the elderl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elderly는요, 바로 연세 드신이라는 표현이에요. elderly. 자, 얘는요, old보다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old가 늙은이라면 elderly는 연세 드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를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으실 때는 elderly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old는요, 물건에도 쓰실 수 있어요. This is an old book. 하지만 this is an elderly book이라고 쓰진 않습니다. elderly는 사람 앞에, 이렇게 대상 앞에만 사람, 이런 경우에만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 I get it, I will become a senior wilderness explorer. 자, if I get it, 제가 그 갖는다면요, I will become a senior wilderness explorer. senior 하면 상급자란 뜻이죠. 자, 그럼 senior이 상급자라면, 그러면 이제 상급자가 아닌 뭐 들어온 친구들, 우리가 junio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senior 회사에 들어갔을 때 seniority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약간 그런 거죠. 그 선배들이, 그러니까 후배를 막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거를 또 seniority라고 할 때도 있어요. 또는 이제 연장자, 상급자를 또 이렇게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또 seniority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는 누가 seniority를 부린다라고 얘기하면 약간 상급자가 밑에 있는 이제 후배를 못 살게 굴 때 seniority를 또 부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The wilderness must be explored. Go, go! It's gonna be great. There's a big ceremony. It's gonna be great. 자, 아까 말씀드렸던 gonna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gonna는요, 뭐의 줄임말이죠? 자, gonna는요, 바로 going to의 줄임말입니다. 자, 사실은 근데 항상 뭐랑 같이 나와야 돼요? be going to라고 같이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도 it가 여기 지금 이렇게 줄여져서 그렇지 it is going to be great. 그래서 비동사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s gonna be great. 근데 이 비동사를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So I'm gonna be fine. I'm gonna be fine. 이런 식으로 조금 빨리 얘기할 때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식 영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So 어쨌든 gonna는 going to의 줄임말이고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It's gonna be great. 엄청 멋질 거예요. There's a big ceremony. 자, 거기에는 큰 뭐 세레모니가 열릴 거고요. And all the dads come and they pin on our badge. 자, and all the dads come. 아빠들이 다 오실 거고요. And they pin on our badge. 자, 왜 pin on이요? 바로 꽂아주는 거죠. 핀을 이렇게 배지를 달아주는 걸 핀이라고 하네요. 그죠? They pin on our badges. 우리의 배지에 핀을 달아주실 거, 우리의 배지를 달아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you want to assist an old person. So you want to assist an old person.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또 원어가 또 나왔습니다. 자, 원어는요, 뭐의 줄임말이죠? 바로 그냥 얘는 그냥 원투의 줄임말입니다. 여기는 비동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So you wanna help an old person? So 늙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So you want to assist an old person? Yep. So you want to assist an old person? Yep. Then I'll be a senior wilderness explorer. 자, 시니어 또 나왔네요. Yeah, then I'll be a senior wilderness explorer. You ever heard of a snipe? You ever heard of snipe?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 이제 have you ever? You ever heard of a snipe? You ever heard of or have you ever heard of snipe? 너 뭐 들어본 적 있니? 라는 이런 거를 바로 현재 완료죠. 그래서 here의 얘가 과거분사예요. So have you ever heard of snipe? 자, snipe가 바로 도요새죠. 자, 근데 도요새가 바로 그 새입니다. 그 찰스 먼츠가 그러니까 그 처음에 초반에 찰스 먼츠라는 익스플로러가 데려왔던 새 조각이었는데 스나이프라는 새를 자기가 봤다고 하지만 학계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런 새는 없다. 조작한 거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아이한테 그 없는 새를 원래 지금 찾아갖고 오라고 합니다. Have you ever heard of snipe? 스나이프라는 새 들어본 적 있어? 그러면서 Bird, beady eyes. Bird, beady eyes. 막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대요. Every night it sneaks in my yard. 자, every night it sneaks in my yard. Every night, 매일 밤. And gobbles my poor. Every night it sneaks in my yard and gobbles my poor. So every night it sneaks in. 자, sneak 하면요, 되게 이렇게 살금살금 기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So sneaks in 그러면 살금살금 기어서 이제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거를 sneaks in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쥐죽은 듯이 몰래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런 걸 sneaks i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몰래 또 기어서 빠져나가는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신다면 그런 게 바로 sneaks out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 s가 붙은 이유는요. 이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는 you가 들어간다면 you sneak in, you sneak out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sneaks in, sneaks out, but sneaks in으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elderly and infirm. 자, I'm elderly and infirm. 자, I'm elderly. 나는 나이가 들었고 and infirm. 자, firm 하면요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infirm이라고 하죠. 그 뜻은요 단단하지 않은 그래서 연약한. 노쇠한 이란 뜻이 있어요. 나는 나이가 먹었고 난 연약하잖아. 그래서 I can't catch it. 나는 그걸 잡을 수가 없어. If only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if only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뭐뭐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if only someone could help me.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요. And catch it. If only someone could help me. Me, I'll do it. 아, 제가 할게요. Oh, I don't know. It's awfully crafty. 자, I don't know. It's awfully crafty. 자, awfully는요, 몹시란 뜻이에요. I don't know, it's awfully crafty. 그래서 awfully 몹시, crafty 그러면 교활하다란 뜻이에요. I don't know, 야, 나 잘 모르겠다. 이게 매우 교활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Oh, I don't know, it's awfully crafty. You'd have to clap. 자, you'd have to. 여기 드는요, would의 뜻이에요. 자, would have to. 뭐뭐 해야만 해 라는 뜻이에요. 뭐 해야만 할 텐데 You'd have to clap your hand 3 times to lure it in. 그래서 너가 얘를 lure 자, lure는요 꾀다, 낚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ure 하면요 그 미끼를 lure라고 해요. 그래서 lure 낚시라고도 많이 하죠. lure 미끼를 꽂아서 하는 낚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왜 이렇게 살아있는 거 말고 이렇게 우리가 루어 그 미끼 파시는 거 아시죠? 그런 걸 또 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꿰내다, 유혹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사람한테는 보통 루어라고 많이 안 쓰고요.
동물들을 이제 유혹하거나 꿰낼 때 루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너가 얘를 꿰내려면, 유혹하려면 몫을 뭐 해야 된대요? 박수를 세번 쳐야 한대요. Clap your hands three times to lure it in. I'll find him, Mr. Frederick. I'll find him, Mr. Fredrickson. 그래서 제가 그 찾을게요. I think it's Burrows two blocks down. I think it's Burrows it two blocks down. 내 생각에는 it 여기서는 이 it는 그것의입니다. 그것의 Burrow 하면요 굴 사는 곳이죠. 그거 그러니까 새들은 보통 둥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굴을 파거나 할때 Burrow라고 하고요. 특히 토끼의 그런 서식처를 Burrow라고 합니다. 곰이산들을 뭐 곰이 동굴에 사나요? 곰이산들 Cave라고 하지만 뭐 토끼가 사는 데는 또 Burrow 굴을 파서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굴을 Burrow라고 합니다. I think it's a burrow is two blocks down. 자, 그게 그거의 서식지가 두 블럭 밑에 있는 것 같은데, if you go past 저기 지나간다면, If you two go blocks past. down, got it. Snipe, here, snipey. Bring it back here when you find it. 자, bring it back when you find it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bring it back. 그 갖고 오렴. Here, 여기로. When you find it. 네가 뭐 했을 때? 네가 그걸 find, 찾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크립트 설명이었고요. 이번 주도 스크립트 주 3회 읽기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guys. I will talk to you maybe next time. Thank you. Bye.